안녕하세요, 초건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크레스티드 개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체는 제가 모프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파충류 쪽은 지금 입문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자세한 건 따로 제가 추후에 좀 파충류를 잘 알게 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육 방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세팅해놨거든요. 보통 여기다 키우진 않는데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키친타월 있죠, 키친타월을 수분이 있게 이렇게 아래에다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칼슘제라는 게 있어요. 칼슘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죠. 이런 식으로 칼슘제가 있는데, 이게 개코, 크레스 개코나 레오파드 개코 같은 아이들은 이게 칼슘제를 먹지 않으면 다리가 꺾이고 막 뼈가 꺾이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슘제를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귀뚜라미 같은 것도 먹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귀뚜라미도 잘 먹습니다만 가끔씩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귀뚜라미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귀뚜라미를 키우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좀 표지가 떼어졌는데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가루 형식으로 된 사료가 있는데요. 이걸 물에 풀어서 주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먹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크레스티 개코 전용으로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개체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엄청 활발해요, 이 친구들. 와우. 우와. 자. 지금 탈기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허물이 벗겨지고 있죠. 지금 이 친구가 탈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좀 연한 겁니다. 아오, 오. 크레스티드라는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닭뼈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게 있죠. 이런 게 마치 닭뼈를 닮았다고 해서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와, 엄청 벗겨졌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벗겨졌어요. 아마 내일 아침 정도 되면 이제 다 벗겨질 것 같고요. 진짜 크레구리, 크레스티드 개코인데 꼬리가 없어서 개구리 같잖아요, 마치. 그래서 크레구리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개체는 좀 얌전한 그런 개체인데요. 아까 첫 번째 개체보다 확실히 얌전해요. 진짜 손에서 얌전하고요. 자, 천천히 걸어다니죠. 이 친구는 등 쪽에 점이 이렇게 검은색 점이 많죠. 이런 모프를 좀 달마시안이라고 하는데, 달마시안 강아지들 보면 이렇게 점박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달마시안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크레스티드 개코를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파충류 쪽을 좀 더 입양할 생각입니다. 파충류를 제가 좀 키우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제 영상을 더 재밌게 찍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